안녕하세요. 행복한 꾸녀라다이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금산입니다. 가야 옹기다에게 왔습니다. 이번 주 가야 옹기다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짱짱하게 달궈진 다육들 빛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절쯤이라서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실 텐데, 오늘 또 금산 다육에서는 멋진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틈틈이 짬나는 대로 시청하셔서 주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풍성한 구슬들이 많이 보이고요. 철화도 보이고요. 다육이 빛감들이 좀 더 이제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달궈지고 붙여지고 해서 색깔, 본연의 색깔들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가을 최절정의 다육 계절이 옵니다. 이제 여름은 힘들었던 여름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가을에 또 새 마음으로 해서 새로운 다육들로 해서 빈화분을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군생, 풍성한 구생들이 가득가득 놓여져 있습니다. 금산 가야 옹기다육, 금산에 자리하고 있고요. 새로 환경을 바꿔서 새로 지은 하우스에서 이렇게 다육 관리를 하고 있는 금산 옹기다육 키핑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깝게 사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봅니다. 자, 아트델리가 있습니다. 아트델리가 보라색 빛감으로 해서 아주 보라보라하네요. 수영도 멋있고요. 입장이 좀 얇은 듯해요. 얘는 얇은 것 같아요. 보라색으로 진하게 헤라 아시죠? 여러분 헤라처럼 얘도 핑크빛으로 연하게 물들면 너무 이쁘고요. 지금 단수도 좋고 이렇게 지금 풍성합니다. 푸짐합니다. 포트를 가득 채우고도 남았고요. 수영은 보통 4도 이상으로 보여지고 색깔 진하게 나온 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빛깔을 예쁘게 내는 거예요. 꽃이죠, 꽃다발. 요거는 아트델리예요. 가격도 너무 착한데요. 이거 오늘 요거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네, 아트델리 8,000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라카이입니다. 보라카이도 이제 계절이 왔죠. 가을입니다. 요거 가운데가 진한 보라색으로 나오고 가장자리는 노랗게 색깔을 내주는 보라카이 젤리화가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목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굵은 목대가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예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보라카이 군생이고요. 얼굴은 3도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보라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화이트팜이 있습니다. 와, 화이트팜이 아주 짱! 이게 아주 똘똘하게 생겼습니다. 가운데가 약간 젤리처럼 배어있는 이 아이는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있고요. 색깔은 얘가 핑크 노랑으로 색깔을 내주면서 촘촘한 입장을 또 자랑하고요. 입장도 아주 통통하게 바뀌면 너무 이쁘죠. 맑은 톤으로 색깔을 내주는데 얘가 핑크와 노랑으로 같이 색깔을 맑게 내주면 정말 예쁜 아이, 탐스러운 아이, 복스러운 아이예요. 화이트팜이 한때는 가격이 거했었잖아요. 오늘 특가로 해서 10,000원에 준비해 주셨어요. 10,000원 꽃대도 올리고 있네요. 화이트팜 지금 핑크색으로 바뀌고 있죠. 이제 점차 온도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완전 맑은 톤으로 얘가 바뀌어줄 것 같습니다. 화이트팜입니다. 10,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신데렐라가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목대가 굉장히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풍성해요. 밥이 좋아요. 밥이 좋고요. 요 아이가 아직 빛감은 안 나왔지만 지금 백분감 있죠. 색깔은 얘가 연한 핑크로 얘도 색깔을 내주는 아이예요. 오래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성 외 위가 넓고 밑으로 좁아지면서 짧아요. 짧아질 거고 아주 동글동글해질 거고요. 이거는 신데렐라. 이렇게 밥이 많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8,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신데렐라도 키우면 키울수록 매력 덩어리, 매력 짧. 신데렐라 자연근생이고요. 목대 굵고요.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를 8,000원에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벨바라 롱기시마예요. 가격은 8,000원인데 얘가 입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아는 벨바라 롱기시마는 좀 작으면서 얼굴 두수가 좀 많이 있거나 그렇게 작게 작은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걸 봤는데 얘는 지금 10cm 포트거든요. 여기에 들어와 있고 동글동글 입성이고 벨바라 롱기시마가 뒤에가 완전 보라색으로 진하게 지금 먼저 들어오고 있어요. 앞에까지 이제 진하게 보라색이 될 거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입성 색깔 보이시죠? 요 색깔이 앞으로 점점 더 오면서 더 진하게 가을 되면 될 거고요. 완전 꽃, 보라 꽃으로 색깔을 진하게 내주는 아이예요. 이거 10cm 포트 있고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윈디입니다. 윈디는요, 얘도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진하게 나와 있어요. 얼굴은 외두짜리고요. 사이즈는 7.5cm 포트에 있습니다. 이것도 외두에 현재는 외두지만 키우시다 보면 목대가 굵기 때문에 또 자국을 낼 수 있어요. 현재 보랏빛이고요.
윈디라는 아이고요. 5,000원이래요. 5,000원. 전체적으로 진하게 색을 다 완전 원색으로 보라색으로 지르기 색깔을 다 내줄 아이. 이거 윈디이고 입성은 완전 꽃잎처럼 동글동글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에서 8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건 엘리제 철아입니다. 오, 엘리제 철아.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전체적으로 색깔 내주고요. 수영도 멋있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15는 나올 것 같고요. 목대가 살짝 위로 올려져 있고, 목대가 피크색이네요. 아주 건강하고, 똘똘하고, 잘, 달궈진 엘리제. 가운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가려고 색깔을 지금 이렇게 내고 있어요. 다, 가운데 보세요. 지퍼 수영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지금 색깔이 들어왔죠? 그러면, 얘가 이제 점점 더 진하게 될 거고요. 요거 목대가 살짝 올려져 있고요. 가격은 8,000원이에요. 8,000원. 지금 꽃대도 올리고 있어요. 생얼도 같이 있는 수영도 있습니다. 꽃대는 꽃은 이렇게 지금 진한 빨간과 노랑으로 색깔을 내고 있네요. 이건 엘리제입니다. 전체 사이즈 15cm고요. 가격도 너무 좋아요. 싸죠?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엘리제 철화입니다. 이건 캐비어입니다. 캐비어. 15,000원. 색깔 나오면 완전 보라색으로 진하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는 캐비어. 미인종자라고 보시면 돼요. 종류. 미인종류처럼 키우면 되고요. 현재는 이렇게 백분감이 있습니다. 백분감이 있고요. 지금 끝에 부분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진하게 되는데, 요게 전체적으로 다, 보라색, 진한 색으로 나올 거예요. 요거는 1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캐비어.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으면서요. 요렇게 큰 얼굴과 함께 자구도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캐비어입니다. 이거 11cm 포트에 있습니다. 15,000원 준비해 주셨어요. 헤라가 있습니다. 헤라 소사이즈예요. 이건 군색. 얘는 6,000원에 드립니다. 소사이즈 헤라 대중소가 있더라고요. 요거 6,000원의 작은 사이즈. 요거 9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 3도 정도 되고요. 색깔은 여러분 요거 잘 아시죠? 많이 보여드려갖고 이거는 이제 보라색으로 색깔이 나왔는데 백분감 있고 라인은 더 진하게, 입성은 짧고 통통하게 되고, 가을 되면 온도차가 정말 많이 나잖아요. 격차가. 그러면은 완전 빨강으로도 바뀝니다. 이거 헤라 작은 사이즈 9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6,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거 헤라 중사이즈가 있어요. 중사이즈 완전 크죠? 얼굴이 이렇게 4두, 4두도 이렇게 있고요. 와, 이거 보세요. 목대 아주 굵고요. 보통 4두 정도 돼요. 요게 이제 짤막짤막하게 바뀔 거예요. 엄마나, 개구리다! 엄마나, 깜짝이야. 개구리, 나 어떡해. 깜짝 놀랐어. 왜 거기에 숨어 있어? 옆에 논이거든요. 개구리야, 개구리. 개구리 봐봐. 나 깜짝 놀랐어. 어제 나가라고. 안 나갔어? 놀래라. 자, 요거 15,000원이에요. 중사이즈. 중사이즈 헤라입니다. 사이즈, 전체 사이즈 20cm 나올 것 같고요. 개구리가 놀고 있네요. 개구리도 팔아요. 개구리 얼마야? 헤라입니다. 15,000원에 중사이즈 소개해드립니다. 대사이즈도 있어요. 와, 얘는 목대가 엄청 실합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실하고 완전 달궈졌고요. 이렇게 짤뚱하게 색깔이 좀 다르죠. 묵으니까 이렇게 색깔을 이쁘게 내는 거예요. 가을 되면은 완전 빨갛게 나와요. 완전 빨갛게. 얘는 40,000원이래요 이게 두수가 둘, 넷, 여섯, 일곱, 7두인데 한 25cm 전체 사이즈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이것도 괜찮죠. 대사이즈 원하신 분들은 이거 대사이즜 묵혀진 거, 완전 인삼 목대, 꿀 목대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40,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려요. 누다 완전 큰 거. 대박. 한 30cm 나오나? 전체 사이즈 엄청 큽니다. 완전 생얼 젤리되는 건데요. 얼굴이 하나하나 이렇게 풀린 것처럼 너무 수영이 이뻐요. 완전 오래된 아이. 요 아이는 80,000원이래요. 완전 특대 사이즈. 특대 사이즈 누다입니다. 누다. 요거는 80,000원에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힐링도 하셔도 돼요. 80,000원짜리 누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루미너스 철아입니다. 루미너스 철아. 전체적으로 다 진한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요. 여기 생얼도 같이 있어요. 목대가 살짝 위로 올려져 있고요. 전체 사이즈 20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루미너스 철아인데, 지금 라인 보시면 왜 레드로블 아시죠, 여러분? 그 색깔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찐 핑크로. 색깔 전체적으로 나오면 너무 이쁘죠, 얘도. 루미너스 철아 중사이즈입니다. 중사이즈. 생얼과 철아가 같이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세상에 이거 10,000원밖에 안 하네요. 10,000원. 좋죠, 가격. 이거는 루미너스 철아예요. 가격은 10,000원. 전체적으로 진한, 지금 라인은 진한 핑크인데, 전체 다, 핑크로 색깔을 내줄 라인입니다. 얘는 루미너스 철아입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자, 레드문 철아도 있습니다. 레드문 철아. 레드문은, 이것도 빨간 핑크.
색으로 색깔 내주는데요. 이 아이도 지금 보시다시피 목대 보세요. 완전 목질화가 됐고 묵등이고요. 요거 14cm부터 아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레드문 철화. 레드문 지금 라인이 핑크핑크하죠? 여기 좀 물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 물을 들준 상태. 저면을 한번 해주면 너무 멋진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레드문이에요. 묵은등이고요. 예, 여러분 2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레드 한타지아입니다. 군생입니다. 얘도 이제 빨간색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얼굴 두수는 5두짜리인데요. 얘도 지금 요 목대 보이실까요? 완전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 있고요. 하나 레드 한타지아가 나왔는데 오 색깔 이쁘죠. 빨간 라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목대 목질되어 있는 목대가 하나씩 있고요. 자고 나온 게 자고 하나씩 톡톡 삐져나왔네.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완전히 두꺼운 목대가 있습니다. 묵등이고요. 중사이즈예요. 중사이즈. 이거 레드 환타지아고요. 중사이즈 레드 환타지아 완전 달궈진 거 25,000원입니다. 25,000원. 가운데 자구도 나오고 있는 거 있고 이런 수영도 있어요. 이런 수영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동글동글하고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주면 정말 멋진 빨간색의 공주라고 해도 될 만큼의 아주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레드 한타지아 묵등이 중사이즈 이상의 군색입니다. 25,000원입니다. 슈가 베이비입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얘 아주 짤짤하게 이제 통통하게 바뀌고 있네. 얘 주황색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색깔. 요게 더 진하게 이제 주황색으로 나와요.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고, 요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묵은둥이고, 색깔도 바뀌고 있죠, 여러분. 가장자리 보시면, 이렇게 주황주황하죠. 자구도 정말 많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 가운데 목대가 아주 꿀목대가 있는 요 아이는, 슈가 베이비예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자, 로사로아 군생입니다. 로사로아 군생. 요 목대 아주 굵은 목대가 있고, 요 아이는 철화로 가면은 저 가격이 더 비싸지잖아요. 근데 얘는 다 철화기가 이렇게 보이고요. 완전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 군생이고요. 얘는 2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얼굴들이 다 철화로 이렇게 수영이에요. 철화. 얘가 성장을 한다 그러면 철화로 다 바뀌잖아요. 그럼 빨갛게 물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굉장할걸요. 여러분 아시죠? 알아보세요. 맞아요. 제 말이. 생얼이 아닌 모두 철화 수영을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3두짜리 로사로아예요. 전체 사이즈는 15cm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건 로사로아이고요. 2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둥근잎빛이 흐리대 철화예요. 둥근잎빛이 흐리대 철화. 이렇게 철화로 엮여 있고요. 가격은 10,000원이에요. 둥근잎빛이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로 이렇게 해서요. 둥근잎빛이 흐리대 철화도 많이 안 보이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철화 목대. 색깔은 둥근잎빛이 흐리대의 그 빛깔하고 똑같이 나와요. 가장자리는 핑크핑크 노랑색으로 입장색을 내주는 둥근잎빛이 흐리대 철화입니다. 10,000원이에요. 10,000원. 전체 사이즈 15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엘비안토입니다. 아까 가장자리 보면 프레감이 있는 거고 지금 끝에 보시면 빛감 보이시죠? 홍매화처럼 완전 맑은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요. 여기 목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군생이고요. 야, 이거 프레감이 예술이죠? 입장 끝에 보세요. 약간 잔프릴이 있습니다. 빨갛게 윤기 반질반질 나게 그렇게 색깔을 이렇게 빨갛게 홍매화 색깔처럼 나는 거고요. 가격은 35,000원이에요. 35,000원에 엘비안토 군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얼굴 두수도 좋고요. 상태도 아주 A급입니다. 너무 예쁘죠? 색깔 나오면 요 빨강이 전체적으로 다 나와요. 지금 여기에 가장 멋지게 빛깔을 냈는데 요 끝에 부분 보시면 빛깔, 이 빛깔이 완전 전체적으로 색깔을 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묵은둥이고요. 사이즈 중사이즈고 엘비안토 철화가 아니라 군생이죠. 35,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엔젤리나 2두짜리로 되는 가운데는 이렇게 뾰족한 손톱에 물듬이 있습니다. 동글동글 요 환엽성을 가지고 있고요. 얘도 이제 약간 지금 보시면 달궈지고 있는 거예요. 색깔을 핑크톤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오래 키우면 노랑이나 또는 연핑크로 색깔을 맑게 내줍니다. 이거 동글동글 환엽을 가지고 있고 손톱 길이가 살짝 올려져 있어요. 모두 2두로 되어 있고요. 11cm 보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16,000원. 3두도 있네요. 중간중간에 2두 3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엔젤리나입니다. 16,000원. 3두짜리도 똑같이 16,000원. 2두가 얼굴이 조금 더 크죠? 3두는 조금 작을 수 있어요. 16,000원 엔젤리나. 이렇게 얼굴 하나에 막 2만원 3만원 대가 있었어요. 엔젤리나입니다. 군색입니다. 16,000원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다는 2만원에 드립니다. 와, 이거 빛감 나오면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 너무 이쁘죠?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있고요. 이게 5두 3두 막 이랬어요. 완전히 묵은둥이 꿀목대. 가격은 2만원. 나담입니다. 2만원 나단. 나단 2만원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보세요. 나단입니다. 이마는 노란 빛깔이 지금 나왔는데 가을 되면 맑은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고요. 나단 2만원 준비해 주셨어요. 자, 이거는 미니 당인입니다. 미니 당인. 자, 미니 당인은 이렇게 빨갛게, 얘는 지금 빨갛게는 나오진 않았는데 밥이 이렇게 풍성하네요. 와, 이게 전체적으로 빨갛게 나오면 너무 예쁘죠. 미니 당인은 일반 당인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미니 당인 이렇게 얼굴들이 정말 이쁘다. 풍성하다. 군생이고요. 요거 8,000원에 드립니다. 8,000원. 당인 빨간색 빛감 좋아하시면 요거 데려다 키워보세요. 끝에 지금 빨갛게 들어오고 있는데 가을 되면 정말 더 빨갛게 나올 거고요. 목대가 굵기 때문에 또 자국 많이 나와요. 물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당인입니다. 근데 이거 추운 거 싫어요. 얼으면은 예, 회생 불가입니다. 8,000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환엽 홍사 철화입니다. 3만원입니다. 3만원. 15cm 붙어 있고요. 지금 물등 보이시죠? 이렇게 핏줄 피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핑크색으로 진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생얼과 철화가 같이 있습니다. 환엽 홍사 철화. 철화 15cm 붙어 들어갔고, 중사이즈고요. 생얼과 철화가 같이 있어요. 얘도 통통하게 입장, 짤뚱하게 바뀌면, 멋지죠. 뒤에 붉게 물이 지금 보라색으로 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3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네르바입니다. 미네르바 목대가 아주 굵어요. 미네르바 입장에 약간 금기가 있는 입장처럼 놀랄하게 색깔이 나왔고, 여기 새끔처럼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두고요. 굵은 목대가 있는 묵지라가 된 묵등이 약간 수영이 위로 올라와서 이런 건 롱분에 식재하면 맞고요.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네르바입니다. 미네르바 10,000원입니다. 포토시나가 있습니다. 오, 포토시나. 얼굴 두수가 좋아요. 얘는 6,000원에 드립니다. 6,000원. 포토시나입니다. 포토시나. 얼굴 두수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가 넘고요. 완전 달궈져가지고 목대는 목질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 두수는 이렇게. 이렇게 깔끔한 이렇게 안쪽으로 있는 두수도 있지만, 와, 얘는 엄청 많네, 얼굴이. 이렇게. 나중에 색깔 나오면 진한 보라색. 또는 빨간색으로 색깔 내주고요. 입장 생장점이 약간 옆으로 누워있는 게 다 특징, 여기 조개잎처럼.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 라즈베리처럼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얘도 말리는 그런 아이예요. 6,000원 드립니다. 자, 룬데리 철화도 있어요. 룬데리 철화. 오, 룬데리 철화 수영 멋있어요. 예, 꼬불꼬불 수영 보세요. 뱀 수영. 수영입니다. 꽃피면 꽃이 이쁘고요. 이거 색깔 나오면 찐 보라색으로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올라온 게 룬데리 특징인데, 이게 지금 7.5cm 포트인데 다 커요. 애들이 수영은 좀 조금씩 달라지네요. 이런 수영도 있고 이런 수영도 있고. 가격 5,000원에 됩니다. 이런 수영도 룬데리 철화입니다. 이거는 5,000원입니다 큐비크러스티 금 철화 금종자 8,000원에 드립니다. 다 금이 예쁘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이쁘죠. 깔끔하고 수영도. 가격은 8,000원이에요 와, 얘도 이쁘다. 철화 목대는 이렇게 철화 목대, 통목대, 통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큐비크러스티 금종자 철화입니다. 이거 보세요. 생얼도 같이 있는 거. 이쁘네요. 금이에요. 금. 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죠. 큐비크러스티 금종자 8,000원. 8,000원. 묵은둥이고 다 달궈져가지고 완전 묵은둥이 꽉 차게 심어놓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큐비크러스티 금종자 철화 8,000원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는 블랙코코입니다. 블랙코코. 얘는 7cm 보트에 들어가 있어요. 가득 찼죠? 젤리가 되는 아이고요. 동글동글 꽃잎 수영. 끝에 부분이 완전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와, 이 동글동글한 이게 완전 달궈져가지고 너무 이쁘네요. 안쪽엔 다 젤리가 됐어. 너무 이뻐요. 보라색으로 진하게 젤리가 된 블랙코코. 4,000원이래요. 가격도 좋습니다. 4,000원의 블랙코코는 이런 아이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4,000원 블랙코코입니다. 이거는 메비우스 금이에요. 가운데 보세요. 뭐, 완전 동글동글 다물고 있습니다. 진한 핑크색이고 색감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돼 보이고요. 이 아이는 8,000원이에요. 8,000원. 이거는 메비우스 금입니다. 8,000. 근데 가운데가 이렇게 심지어 보광처럼 말려 있어요. 너무 이뻐요. 이렇게 가운데가 말려 있습니다. 진 핑크의 색감으로 아주 잘 들어가 있는 메비우스 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8,000원. 네, 8,000원에 준비를 해주셨어요. 지금 바닐라비스 10,000원입니다. 바닐라비스 그 군생이에요. 아이고, 두수가 너무 좋아요. 두수가. 두수가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요. 바닐라비스 10,000원. 이렇게, 지금 가장자리가 핑크핑크하죠? 네, 핑크핑크합니다. 10,000원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군생 중사이즈고요. 얘는 실크벨. 오, 자구 나온 거 봐. 너무 이쁘다.
16,000원입니다. 16,000원. 너무 자고 좀 봐요. 너무 이뻐요. 빨갛게 바뀌고 있어요. 색깔.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네, 이거는 실크베일 대품이에요. 대품 군색 16,000원. 뽀얀 백분이 있으면서 지금 핑크색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 묵은둥이고요. 대품 군색 목대는 완전 두꺼운 목대. 인삼의 고장답게 완전 목대가 실합니다. 야, 얘 대수 대박이네요. 가격은 1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롤리폴리입니다. 롤리폴리. 아까는 신데렐라였고 얘는 롤리폴리예요. 롤리폴리 이렇게 약간 신데렐라보다는 입성이 길쭉하죠. 이료. 얘도 동글동글하게 미인처럼 크르나이 이렇게. 근데 가격 너무 좋죠. 목대 보세요. 아, 핑크하게 지금 색깔 나오고 있고요. 8,000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롤리폴리. 롤리폴리도 아주 오래 키우면 동글동글 사탕처럼 아주 통통하게 되는 아이예요. 밥도 맞고 숯도 맞습니다. 8,000원 중사이즈 롤리폴리입니다. 이거는 크림티 5,000원에 준비되어 있네요. 이두. 이두 외두도 있지만 이두가 많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진하게 지금 핑크빛으로 나오고 있어요. 백분감이 있습니다. 백분감이 있어요. 이거는 크림티입니다. 크림티. 이거는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크림티입니다. 크림티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허니제이 군생 3만원에 드립니다. 와, 자연군생이 아래쪽에서 애기가 나오고 있는데 허니제이 얘 복숭아 빛깔로 피치 색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얘 지금 소독구치 핑크핑크한데 수영도 이쁘죠. 꽃수영이고요. 백분감 있고 자연군생이고 목대 엄청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이렇게 튼실합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허니제이 군생입니다. 3만원. 3만원에 드리는 허니제이 군생 이렇게 보여드려요. 묵등이고요. 몸값이 있는 품종이라서 이거는 여러분 이 가격에 데려가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더 싼 가격은 없어요. 이렇게 멋진 풍성 군생 아주 달달달 달궈진 목대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래도 오래 키운 아이예요. 맑은톤으로 색깔 노란색으로 빛깔은 핑크로 나오는 아이 허니제이 군색 자연 군생 3만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블랑체리, 체리색으로 진하게 색깔을 내주는 얘도 백분감이 있어요. 백분감 있습니다.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사이즈 중품 사이즈 군생이고 자고 좋고 자고 많이 나와요. 있고 이렇게 풍성하고요. 11cm 포트인데요. 여기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이 아이는 블랑체리라는 아이예요. 지금 라인은 이게 무슨 빨간색으로 지금 색깔이 보이는데 체리색으로 나올지 싶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체리니까. 체리색으로 진하게 나오니까 이게 이 블랑 체리 지금은 백분감 있으면서 손톱 길이가 이렇게 보면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백분감은 깨끗하죠? 이거는 중사이즈 군생 블랑 체리 16,000원입니다. 와, 핑크 무늬 너무 이쁘네요. 와, 가운데 완전 보라보라 가장자리 노랑노랑합니다. 얘도 묵은둥이고요. 목대는 이렇게 목대 목질이 되어 있고요. 3두도 있지만 4두 뭐 이렇게 수영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완전히 보라로 해서 가장자리 얘도 노랗게 되거든요. 가운데가 진한 보라색으로 됩니다. 꽃잎 수영이고 수영 멋지고요. 목등이고 3두짜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영 멋있어요. 만원이에요. 만원. 너무 예쁘죠? 핑크 무늬예요. 핑크문 만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마블금 돌기가 나오고 뽀얀 백분감 있고 핑크핑크하게 색깔을 내주는 마블금은 여러분 6,000원이에요. 6,000원. 얼굴 사이즈 여기는 10cm 양쪽은 2두로 되어 있고요. 이거 포트 사이즈 10cm인데 훨씬 더 애들이 크죠. 가격 6,000원이에요.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현재는 연보라색으로 색깔이 있는데 좀 키우다 보면 핑크핑크하게 바뀌죠. 돌기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입장이 크고 넓습니다. 마블입니다. 마블. 실루엣인데 완전 짱짱이 달궈진 거예요. 와, 이렇게 달궈놨어요. 4두 정도 되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제 맑게 나오죠. 색깔이 옥빛의 입장 색깔 나오고 완전 달달 달군 묵둥이 실루엣입니다. 가격은 15,000원. 15,000원 준비되어 있어요. 실루엣 중사이즈 군생입니다. 15,000원입니다. 이건 터치미 철화입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터치미 철화 빨갛게 빛감을 내주는 아이. 여기 생얼도 같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을 되면 빨갛게 돼요. 여기 끝에 지금 빨갛게 점을 딱 찍었는데 이 색깔이 전체 밑으로 다 내려갑니다. 가을 되면 완전 원색으로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터치미 철화 10,000원에 준비해 주셨어요. 승진이 너무 예쁩니다. 밥이 이렇게 풍성해요. 가격은 8,000원.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11cm 포트에 들어가는 양진입니다. 완전 전체적으로 빨갛게 색깔 내주죠. 군생 얼굴 두수도 좋고 아주 풍성하죠.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와, 뒤에는 뭐 철학기가 있는 건가?
이렇게 돼요. 철학교 있는 것도 있네. 자, 양진입니다. 중사이즈 군생이고요. 가격은 8,000원 준비해 주셨습니다. 크라바타. 얘도 미인 종류 아니에요. 묵은둥이네요. 가격 8,000원인데 얘 목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모아서 심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모아서. 핑크 점을 딱 위에 꼭지점에 물이 들어오고 있고 백분 있고요. 백분. 아주 동글동글하게 굳혀진 아이 묵은둥이. 크라바타. 8,000원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크라바타. 8,000원입니다. 묵은둥이고 목대 굵은 거 보이시죠? 자, 이건 동글동글하게 키우는 거고요. 롱문에다 꽉 차게 심어놓으면 무지 예쁠 것 같습니다. 8,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거는 신동입니다. 신동은 얼굴이 4도, 5도 막 이렇게 분지처럼 되고 있어요. 꽃을 피워주면 너무 이뻐요. 신동은 3,000원에 준비해 주셨어요. 3,000원. 이건 뭐 두 말 필요 없어요. 너무 좋아, 지금 상태. 완전 A급이고, 뭐 이거 얼굴이 몇 개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레 여섯, 여덟, 뭐 9개짜리도 있고요. 꽃을 보려고 키우는 다육식물 중에 하나 신동이에요. 아주 모공 밑에하고 꽃 비슷하게 펴요. 동글동글 큰 짜잘한 꽃이 모여가지고 동글동글 공처럼 동글동글 해지거든요. 너무 이쁩니다. 신동 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준비된 금산 가야 옹기다육의 다육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풍성한 군생들을 여러분 내 화분, 내 빈 화분에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시겠죠? 무료 배송 5만 원 이상 하시면 해드리고요. 그 이하도 배송비 그 이하는 배송비가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멋진 군생들, 풍성한 군생들 많이 있는 금산 가야 옹기다육에 있는 다육들로 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